약속 장소인 동대구역에 가장 먼저 도착한 이는 근처에 사는 첫째 티린. 어디 있죠? 한 명은 왜 안 오지? 왜 걔 안 와나? 언니 둘이 도착할 때까지 막내만 깜깜 무소식이다. 정해진 차 시간이 다가올수록 슬슬 걱정되기 시작하는데 한참 만에 전화를 받은 막내는 벌써 도착해 플랫폼에 내려가 있단다. 야, 아니 여기 있구나. 교통자동을 이만해. 아직 혼자 어딜 가본 적 없는 아내가 걱정돼 남편 성문 씨가 부산서 동대구역까지 배웅을 나왔다. 야는 뭐니 말이 뭐니 왔어. 다녀오겠습니다. 그래야. 예마 난중에 이쪽. 깨가 쏟아지는 신혼 부부는 이틀간의 이별도 안타까운 모양이다. 이거 우리 자리 있는데? 아닙니까? 아니 내가 아니 이거 12 내 거다. 쇠털같이 많은 날 중에 고작 이틀이 왜 그리 아쉬운지 막내네 부부를 보니 서로가 애틋하던 신혼 시절이 솔솔 떠오른다.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 나선 분은 자유. 뜨거워. 아이 따뜻해. 나는 땡땡땡. 나는 보섬 좋아해. 야, 시어머니 뜨거운 준비 줘요. 와, 대박아 대박. 아, 바나나 떡. 말랭이다. 누가 말라? 이거 우리 아들 준비. 여행 날짜를 정한 후 하루하루 손꼽아 기다려온 오늘이다. 신기한 맛이네요. 왜 어제 밤에 잠 자지 않았는가? 잠에 오지 않았는가? 몰라. 탁 깬 눈뜨가 지게 보고 아직 12시 안 내내 퍼 자다가 탁 세 번 네 번 깨는 거야. 많이 그 막 뭐라 일단 집까지 가. 여행 단 두 글자가 주는 달콤한 설렘. 두 언니에게 이번 여행은 결혼 10년 만에 처음으로 가져보는 홀가분한 자유 시간이다. 창밖이 환해지는가 싶더니 어느새 기차가 바닷가를 달리고 있다. 목적지가 가까워졌다. 진짜 여행의 시작이다. 세자매가 선택한 여행지는 푸른 동해가 펼쳐진 강릉이다. 서먹거리는 모래사장도 볼을 핥히는 바닷바람도 가슴을 활짝 열고 생생하게 만끽한다. 셋이 어울려있으니 베트남 바닷가 마을에 살던 어린 시절 딱 그때로 돌아간 것 같다. 야, 철이 찔러놔! 아내, 며느리, 엄마. 오늘만큼은 무거운 의무감을 잠시 내려놓으려고 한다. 아이, 하늘에 날아가고 싶어. 오르마다라, 근데 오르마다. 와, 너무. 좋아. 좋아. 오랜만에 바다 가구나. 10년 만에. 그러니까. 10년 만에 바다 이제 가는 계획이 있나? 이제 가는 계획 없잖아. 너무 아 지금은 늦지 않아. 오늘은 너무 좋아. 우리 잘 싸웁시다.
오늘 남들 하는 건 다 해볼 요량이다. 생각보다 빠른 속도에 겁이 나는 것도 잠시뿐. 베트남에 살 때 오토바이 꽤나 달려본 실력 어디 가지 않았다. 아, 좀 놔요. 그동안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왔다. 애쓰고 노력한 지난 날이 있기에 마음껏 웃을 수 있는 오늘도 있다. 이거 최종대관 아니야. 그 전원 나오는 거관 아니야? 여행지 조사를 꼼꼼히 해온 둘째 티다오가 자매들의 앞장에 선다. 이왕에 5,000원 나오는 분이야. 아니야. 하 언니 하 몰라는가? 언니 또는가 봐라. 야 이왕이 자 가 콕 봐라. 자 열고 그 이왕 봐. 이왕 야 맞춰 줄까? 야 맞네. 와. 한국 역사를 깊이 배울 틈은 없었지만 신사임당과 율곡 이인은 자매들에게도 익숙한 이름이다. 이게 빛쭉 나와 있잖아. 저것이 새가 날개를 폈을 때 날개 문화는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전통이다. 외국 출신 어머니로 아이들을 키우면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한국 역사와 문화에 대한 지식과 이해 부족이었다. 유적지에서 직접 체험해 보니 이번 여행이 더욱 보람찬 느낌이다. 진짜 여기가 한국 역사하고 문화 지금 몇백 년 전에 뭐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거 다시 볼 수 있게 그게 진짜 재미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제가 선택했어. 여기 들어오라고 구경하고 싶어. 오늘 보니까 진짜 좋았습니다. 아니 우리 애들의 공부 잘하는 거 빠르는 거 왜냐하면 그분의 공부 잘하고 왕 나왔잖아요. 율곡 이이처럼 내 아이들도 총명하게 자라길. 그녀들도 어쩔 수 없는 한국 엄마다. 지난 10년 첫째, 둘째 언니들은 대구와 청도를 떠나본 일이 거의 없다. 내륙 지방에서만 오래 살아서인지 한국의 바닷가 풍경은 온통 새롭다. 이거 진짜 내 게임이다. 네 뭐? 이거 맛있겠다. 왜 안 샀어? 야, 이렇게 어디 봐라. 개가 살이 많아. 아니, 잘 와. 봐. 아니, 맞아. 이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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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겠습니다. 맛 파세요, 사장님. 야, 오늘 예.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제철 맞은 대게를 양껏 사서 근처 식당으로 향한다. 시장에서 산 대게를 바로 쪄주는 곳이다. 몸값 비싼 대게를 한상 그득 차려놓고 먹는 호사라니. 여행의 백미는 역시 먹는 즐거움이다. 산지라 그런지 더 꿀맛이다. 지금 나 먹는 거 아니야, 준준이. 아, 배고파. 산지기는 뭐 산지야, 전자장 하나 먹어. 아이고. 아, 비벼놓고 먹어야지. 대게가 그칠 줄 모르던 세 자매의 수다까지 멈추게 한다. 미자가 되게 많나? 언니 이거 뭐 봐?
아, 그거? 맛있지? 먹어봤는데 자기 해감만 넣으래. 너무 진짜 맛있다. 그냥 이거 먹어봐. 몇 살에 당근이야? 먹어봐. 진짜 맛있다. 그럼 어느 살도 몇 살이야? 아, 우리 언니가 언제 이렇게 먹어봐라. 맛있어. 언니 이것도 볶어. 베트남 바닷가 마을에서 나고 자란 세 자매에게 오늘 식사는 어린 날의 추억을 떠올리게 한다. 이모, 밥 한 그릇도 주세요. 고향에서 고기 너무 많이 짰거든요. 저 집에서 이만큼 짰다 너무 많으니까 다 풀리거든요. 안 먹어 고기가. 그리고 근데 호에서 한국어 못 먹어 지금 고향에서 너무 그때 왜 바보 하는 뜻은 이제 너무 짰기 너무 많이 왜 우리 다 풀리지? 어? 어렸을 때 그 우리 아버지가 이 개가 마 잡아주거든요. 여기 왔으니까 내가 다치 뭐지 태어나는 것 같아. 아버지 옛날에 해주는 거 음식 해주는 거 되게 잡는 거 진짜 제일 맛있거든요. 여기 오신 애가 먹는 거 대개는 그 뭐지 우리나라 고향 생각할 때 부모님 생각나요. 아, 배불러. 맛있는 걸 먹으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내 가족이다. 시장으로 돌아가 식구들에게 요리해줄 대게를 산다. 예, 마 중앙은 공무원. 세 자매의 추억은 다시 온 가족의 추억으로 이어질 것이다. 진짜 알림하네요. 그냥 버려놓은 거야? 어선이 있는 항구 근처는 돌아볼수록 고향 마을과 닮았다. 마주치는 이들마다 푸근한 인심을 건넨다. 다 먹으라마. 어때? 괜찮다. 뭐 조금처럼. 소금처럼 짜는 거나? 그렇지. 다다락 소리 나오. 어느 노부부의 모습에선 친정 부모님과 시부모님의 모습이 겹쳐 떠오른다. 어, 할아버지 장갑 안 쓰고 그냥 가는 거야? 아이고, 예? 어디서? 베트남에서 왔는데 시집 왔는데요. 청도에서 왔습니다. 우리 며느리도 베트남 며느리인데. 아, 베트남 며느리요? 어. 아. 베트남 며느리야. 아. 한국 와서 병원 갔어. 아. 한국말 얼만큼? 아, 한국말 아, 잘해. 어머, 잘해. 내 딸처럼 생각하면 이쁘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 데서 간 건데 물 건네 왔는데 그러면은 부모네들이 그렇게 안 해주면은 네. 그 어디다 의지할 데가 없잖아. 맞아요. 감사합니다. 갈래 모든 부모님이 같은 마음일 것이다. 평소 내색 없는 시부모님의 속마음을 들은 것 같은 기분에 세 자매는 쉽게 자리를 뜨지 못한다. 강릉에서 꼭 들러야 할 곳 목록에 카페가 있다. 어딘가? 니네 초콜릿 먹는 거 같네. 아니야, 초콜릿 싫어. 그러면? 아르타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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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커리와 그의 아내 소진은 2014년 봄 다문화 사랑에 출연했다. 우리는 베트남 사람이고 남편은 한국 분이 있거든요. 다문화. 여기 다문화, 우리도 다문화. 나는 한국 사람, 남편은 미국 분. 그래. 커피 먹을까? 야, 커피 먹어야 되는데 주세요. 뜨거워, 뜨거워. 이방인으로 찾아와 한국 사회의 일원이 됐다는 공통점만으로도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다. 아, 내 커피 맛있다. 먹어볼까? 커피 한번 날라냐. 야, 눈이 좋아한다고 강원도에 가서 지키자.
네. 한국에서 첫 겨울을 나는 막내에게 눈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이번엔 재커리의 사진으로만 만족해야 할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회사에 다녀는지. 대한민국 언제 왔어요? 아, 저는 한국에 오는 지 10년 되었습니다. 예. 한국말 너무 잘하는데. 아, 예. 진짜요. 감사합니다. 이게 5년, 5년, 여기 6년인데 여기 훨씬 잘해요. 이제 결혼하고 애기 낳고 나니까 한국어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요새 공부 많이 해서. 남편이 하는 얘기가 애가 이제 커서 한 3살쯤 되면 한국말을 나보다 더 잘할 텐데. 부끄러워? 그게 부끄러운 것보다 두렵다고 표현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나하고 아들하고 단 둘이 대화를 할 때 베트남어를 써도 되죠. 그게, 그러면 애가 두 가지 언어를 그게 좋는데요. 처음에 그런 생각하고 싶지만 어른은 계시니까 아야야 예 못하고 오고 그 애들 학교 가니까 한국만 발음 안 되니까 다른 애들 놀리 그러니까 그거 우리도 마음이 더 아프지. 왜냐면 손가락 야 네 외국 애들은 외국 엄마냐 엄마 외국 사람이다 너랑 같이 놀아 안 내 너 땅 때 가라 막 왕따라치게 우리 유부가 안 되면 그때는 제가 안 하고 지금 서로 다른 문화에 때로 부딪히고 때로 이해하며 살아온 지난날의 경험이 어느새 진지한 토론이 되어 이어진다. 너를 이야기해주고 맞다. 근데 우리 베트남이나 필리핀 아니면 중국에서 오신 다문화 분들은 그분들끼리 모이고 예. 우리 저 또 미국에서 오거나 유럽에서 오거나 하는 사람들은 또 우리끼리 모이고 사실 예. 그게 되게 많거든. 근데 그렇게 예. 말고 여기도 다문화 우리도 다문화잖아. 그러니까는 이제 다 섞이게 다 만나게. 한국 사람 한국 커플도 아니면 이렇게 베트남 한국인 커플 뭐 아메리카 뭐 코리아 이렇게 커플 해갖고 다 같이 모이는 다문화 그룹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애들이 크면서도 되게 우리가 염려하는 부분도 서로 말하지 않아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애들이 좀 더 자유로울 수 있지. 아쉬운 마음을 남기며 일어서는데 마침 부부의 아들 나무가 긴 낮잠에서 깼다.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의 미래엔 다문화에 대한 이해가 더 크고 깊어지길 지금 이 순간 이들의 꿈은 같다. 감사합니다. 잠복했구나. 새벽부터 바삐 움직여 길고 길었던 하루가 지나갔다. 아니 안 보고 싶어? 보고 싶어 왜 안 보고 싶어? 아이고. 바이바이. 바이바이. 어머니한테. 세 자매가 함께하는 여행의 순간 순간이 아쉽고 아까워 알뜰하게 돌아본 하루였다. 오늘 기억을 잊지 않으려 살림꾼 티다오는 꼼꼼히 기록을 남긴다. 자기가 손 마사지 줄게. 어, 네. 어떻게? 화장품에. 그림자. 어, 연습해. 다른 누가 아닌 온전히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아온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될까? 야, 저 못 살아. 두 사람아. 미안해. 두 언니들에겐 걱정 없는 천진한 웃음도 무척 오래전 기억이다. 아, 유자미 많이 나왔네. 아니야. 네 때가 미르나. 그만해라. 가난한 친정을 돌보느라 어려서부터 집안일이라면 인이 박혔다. 한국에 와선 아이 낳고 기르며 식구들 뒷바라지에 자신의 행복은 언제나 뒷전이었다. 언니 힘이 좀 빼. 그 세월 동안 열심히 살았다고 참 잘했다고 자매는 서로의 지친 몸과 마음을 따뜻이 위로한다. 동생들의 마사지에 이어 이번엔 맏언니 티린이 특기를 발휘할 시간이다. 막내에게 마음 써주는 두 언니에게 느아는 노래로 답례를 한다. 살아보니 깨달음이란 멀리 있지 않았다.
순간이 쌓이니 세월이 되고 세월이 쌓이니 지혜가 됐다. 이제 겨우 어린 티를 벗은 막내. 스무 살짜리 새댁 느안을 위해 두 언니는 지난날 배우고 깨달은 것들을 기회가 될 때마다 전해주려 한다. 언니, 네 궁금했어? 응. 궁금하나? 엄마 해. 응. 마음이 힘들어도 언니한테 이야기해. 그러면 언니는 동생들 남편 없거나 시어머님들 풀어줄게요. 너무 막 화가 나고 막 문 확 딱 놓고 뭐 비집고 밥 안 먹는 거는 그게 직대하면 안 돼요. 아니, 맞네. 응? 혹시나 화가 나서 밥 안 먹는 적이 있어? 그 처음에 조금만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냥 서로서로 아니가 마음이 안 들어요. 남편 앞에 문 닫다 고두치 그냥. 그러니까 우리 잘못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화가 나면 울고 싶어도 밤에 가서 남편들 얘기해. 이야기해놓고 나서 풀었잖아요. 그래 끝나는 거야. 자꾸 밥 안 먹고 뭐지 문을 콱 닫는 거. 그게는 우리 한국에서 그게 나쁜 습관이야. 그냥 네 시어머님 생각하지 말고 네 엄마처럼. 왜냐면 그 옛날에 한국 할머니도 여러 개 말고 있어. 어른도 공정하나 여러 개 무조건 잘한 거 무조건 공정하나 내 자신도 복고 받고. 지금 요리 맛있게 어머니 똑같이 아니가 그냥 하루 어머니 무슨 요리 해요? 양이 뭐 어떻게 앞에 배우해요? 그거 맞다. 그냥 지금 배우 있어요. 맞네 지혜 잘하면 그거야. 어른인데 음식하는 무조건 옆에 있어. 어머님 이거 어떻게 양념 들어갔습니까? 어머님 왜 이거 양념 들어가고 어머님 하나씩 가르쳐? 맞아요. 언니 말은 맞아요. 맞죠. 언니야, 기분 나쁜 거 다 하고. 기분 나쁜 거 아니야. 그냥 아니, 어떻게 맞아요. 그냥 할게. 그냥 할게 아니고 하겠습니다. 언니, 지금 한국만 잘못했어요. 그냥 들어와. 좀 봐줄까? 주세요. 나는 네 남편 아니고 오늘 만지 마라. 자기야. 죽으라. 쉽지 않은 한국살이지만 서로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매들은 또 한 번 용기와 힘을 얻는다. 이튿날 새벽 세 자매가 다시 바닷가에 섰다. 내가 칠판나다. 하나, 둘, 셋, 시작! 밤새 소다에 잠도 설치고 쉴 틈 없는 여정에 힘도 들지만 세 자매 여행의 마지막 순간에 꼭 함께 하고 싶은 일이 있다. 바로 동해 일출 구경이다. 나갔다. 구름 사이로 어렵게 얼굴을 내밀어준 태양을 보며 세 자매가 새해 소망을 띄어본다. 새해가 되면 우리 앞으로 가족과 모두 모두 건강하게 하면 행복하게 쌓일 것인 것 같습니다. 이용 기술로 아주 원장님 밑에 사람들 지키고 원장님 자리 있으면 좋아서 꿈꿈네요. 가족 모두 건강하세요. 맨날 맨날 행복해요. 우리 또 자주 자주 만나자. 오래 오래 자주 자주 만나자. 늘 맑은 날만 바라는 건 덧없는 욕심이다. 구름 끼고 파도가 치고 눈비가 내려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하는 게 인생이다.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온 세 자매. 서로의 꿈을 응원하고 아픔을 위로하며 앞으로도 그녀들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